제 강의가 오늘 혹시 처음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원전사 신도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불교에 대해서 또좀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이제 계시는 것 같고요. 자, 이걸 좀 키고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여간 불교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오늘 뭐 불교 스님한테 설법 듣는 것 자체가 처음이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아, 몇분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어느 정도는 좀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에 이제 또 강의를 계속 듣고 하셨던 분들은 또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리셋한 것처럼 아무런 이렇게 막 계산 또는 분별, 해석 이게 이런 얘기인가 저런 얘기인가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 저 얘기가 불교 교리에 이런 얘기를 저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 저 얘기를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분은 이렇게 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뭐랄까, 그냥 텅빈 마음으로, 그냥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제로가 되지 않으면, 공부 진도가 훨씬 안 나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공부한 스님들하고도 또 대화를 나눠보고 해보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그 공부했다는 생각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놀라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자꾸 선물해줘서 여러분이 더 많이 배우고 가지고 얻어서 뭔가를 많이 가져가지고 행복해지는 그걸 선물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절에 와서 혹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가져왔던 것, 쥐어왔던 것, 막 끌어안아왔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빼앗아 가는 게 불교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느끼면 뭔가 이렇게 다 빼앗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뺏길 것은 있어도 저한테 받을 거는 이제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누가 와가지고 뺏으려면 움찔하면서 이거 안 뺏기려고 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마음을 내면 될수록 공부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날 잡어잡서 하면서 그냥 탁 놔버리고 그러고 한번 들어보시면 의외로 공부가 상당히 진전이 좀 빠를 수도 있고요. 또 삶에서의 어떤 그 행복, 괴로움, 괴로움이 빨리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상당히 좀 가볍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이렇게 아마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제가 점점 더 느끼는 것이 딱 쥐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제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좀 유의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교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열반과 해탈의 종교다. 뭐, 아나함, 아라한, 뭐, 수다원 사다함, 뭐 견도수도 무학도 뭐 견성성불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방편입니다. 어떤 방편이냐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열반 해탈 견성성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열반이라는 무언가를 내가 증득해야 되겠구나. 해탈이라는 무언가를 증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 머릿속에 해탈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내 머릿속에 깨달으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깨닫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가 그림 그린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추구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분명히 자기 자성을 확인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성품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내 머릿속에서 깨달음은 이런 거야라는 상을, 아주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불교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상이 더 큽니다. 부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찮은 것일 수가 없어. 이렇게 언제나 있던 것일 수가 없어. 이렇게 평범할 수가 없어.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큰 스님 하면 어마어마한 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막 때로는 아주 심한, 이런 표현까지 쓰면 뭐하지만,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어떤 그 관념을 쥐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도인, 뭐 도술도 부릴 것 같고, 사람 마음을 딱 보면 마음을 다 읽을 것 같고, 전생도 막 탁 볼 것 같고, 내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도 쪽지기 같이 알아야 알 것 같고, 뭔가 척 보면 딱 알 것 같은, 우리는 못하는 거를 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야, 어떻게 저런 정도의 그 망상을 부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보편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거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자기 머릿속에 깨달음을 그리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깨달음이야 라고, 그것이 있는 동안은 내가 머릿속에 그린 것이 벌어질 때까지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든 것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깨달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만든 관념을 쫓아가는 건데, 그런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깨달음이냐, 무엇이 해탈이고 무엇이 열반이냐, 깨달음, 해탈, 열반이라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하다고 하잖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대수승 불교 모든 데서 다, 그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무언가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래 면목, 참나, 자성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에서도 방편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라는 데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절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 외엔 없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뭔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지거나 신통자지함이 주어지거나 미래를 예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해탈이나 열반이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소멸. 해탈도 묶인 것에서 풀어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열반도 스스로 만든 번뇌, 망상, 삼독심의 불길이 훅 불어 끈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만들었던 수많은 망상으로 만들어놨던 수많은 것들, 괴로움의 원인들, 내가 스스로 만들어놨던 그것을 그냥 놔버리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무언가 깨달음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은 해탈이라는 그림자, 해탈이라는 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무엇만 있느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는 나는 괴롭지 않은데? 지금 괴롭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괴롭지 않을까? 늙고 병들고 죽더라도 상관없는지, 당장 내일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그래도 상관없느냐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거나 큰 병에 걸렸다. 그러더라도 상관이 없느냐는 것이죠. 상관없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말은 곧 우리는 지금 당장 괴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생로병사라는 근원적인 괴로움,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괴로움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겠다. 그거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생로병사라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계를 그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나면 갑자기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나는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병이 앞으로는 하나도 있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썩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나시죠.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환상적인 것, 신비적인 것, 그런 신통자재함,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단순한 사실만 남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남. 이 괴로움은 이제 불교에서는 사고와 팔고를 얘기하잖아요. 사고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노병사라고 하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얘기하고요. 팔고는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수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원증회고, 뭐 구부듣고, 뭐 오음성고, 또 애별리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좋아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내가 또 싫어하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데서 오는, 막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서는 부딪히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런 현실적인 괴로움, 그리고 뭔가 원하는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괴로움,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남편이 진급도 하길 원하고 좋은 집에 이사 가길 원하고 내가 건강하길 원하고 무수히 많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괴로움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 사고 팔고 가운데 사고를 뺀 나머지 네 가지가 그 현실적인 괴로움들입니다. 즉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현실에서는 이 네 가지 괴로움, 사고가 아닌 그 나머지 네 가지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애별리고 원증해고 오음성고 구부듣고 정도의 괴로움은 이 현실적인 우리가 부딪히는 괴로움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당연히 생겨납니다. 당연히 생겨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이 생사법에서 초월해버린달까요? 이게 생사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 사고라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이러는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괴로움의 문제를 끝내버리겠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었어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명예, 권력, 지위 아무리 높아도 그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건강 반드시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을 해야 하고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왔다가 갑니다. 왔다가 가는 거에 목숨 목매면 괴로움밖에 올 게 없죠. 그래서 그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라는 간절한 발심, 아마 그것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처음 와보는 이곳을 아마 어렵게 찾아오셨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1시부터
바깥에서 이렇게 길 못 찾을까봐 미리 와서 막 찾고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까지 아마 열정을 가지고 뭔가 발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먼 곳에서 아마 이렇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옛날부터 보면 어떠냐면요, 구법 여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법을 찾아서 삼장법사가 손오공 조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구법 여행을 떠납니다. 이 수많은 구법 여행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법을 찾아 떠나는 그것 자체가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발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공부하겠다라는 간절한 발심이 있어야지만 그 험한 길을 막론하고 내가 어떻게든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 찾아가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공부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공부였어요. 언제나 그 어떤 그 공부를 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공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완전성을 갖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공부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순하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첫 번째 장애가 되는 게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고요. 또한 두 번째 장애가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는 신비적인 것, 뭔가 삼매를 증득해야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 주변의 신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걸 체득했다. 내가 옛날에 무아를 느낀 것 같다. 공을 체득한 것 같다. 삼선을 좀 많이 하고 연불을 많이 했다든지 기도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는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제일 잘하는 경우가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데려다 놓고 한 30분만 앉아가지고 수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오만같이 체험을 다 합니다. 정말 신비한 체험들 다 합니다, 애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은 반드시 생겼다가 사라지죠.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놀라웠던 체험은 반드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생겨나면 사라지는 생멸법입니다. 생사법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요깨세계 무색계 사선까지 다 최상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증득하셨지만 이건 참된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버리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걸 추구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에 묶이게 돼요, 사람이. 그러면 옛날에 체험했던 그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동하고, 그러면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왔다가 가는 거는 전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내 주변의 도반들은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는데 나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인가 봅니다. 나는 아주 수행력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체험들은 그냥 왔다 가는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무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들이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절에 한 30년, 40년 다녔습니다. 법문도 어지간하면 다 들어봤습니다. 이 서울 분들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많은 분들 중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절을 막 쇼핑하듯이 이절저절 다니고 이스님 저스님 찾아다닌다. 이걸 이제 비판하듯이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 한 군데만 계속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불교는 법을 찾아 나서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뒤도 안 보고 돌아올 수 있어야지, 그냥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의리 때문에 남아있고 뭐 그거는 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내가 정말 이 법에 대한 공부에 대한 간절함,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벌써 상당히 많이 공부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깨뜨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벌써 지금 두 가지를 깼어요. 하나는 깨달음이라는 상, 그걸 쫓지 마라. 그런 상은 내가 만든 상일 뿐이지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깨달음의 체험이랄까요?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들어보면 다들 뭐라고 하는가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 40년, 50년 공부한 사람이면 40년, 50년 공부하다가 자기 성품을 딱 확인하고 나면 공부를 50년 했으니까 야 대충 그렸던 게 야 그런 사건이 비로소 일어났구나 이럴 텐데 놀랍게도 한 50년 공부한 사람조차 야 내가 여태까지 깨달으면 이런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것에서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상이 너무 컸던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실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만든 그 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이 상이 너무너무 그 진짜 견고하구나.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참 신기할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내려놓으시고서 이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은 제가 조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경전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괴로움 사성제는 뭐냐면 현실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직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고성제예요. 나는 괴롭지 않으니까 절에 갈 필요 없어. 이러는 사람은 절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현실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병사라는 괴로움. 그게 언젠가 나에게 문제가 되고 언젠가 노병사와 대적할 날이 오는데 그때 가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성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만 알면 원인이 뭔지를 알고 나면 아 이것은 이 원인만 없애면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각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주 가볍게 아주 훨씬 수월해져요. 그런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소멸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이 없고 즉 직연, 불직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어떤 안목이 없는 채로 무작정 기도만 하고 무작정 염불만 하고 무작정 참선만 하면 그 공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도반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서 한 10년, 20년, 30년씩 선방에 오래 다닌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차마 여러분에게 옮기질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어서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까지 그 이 선방에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되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10년, 20년, 30년 선방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도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른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른 안목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현실 속에서 습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방금방 이겨낼 수가 있고 금방금방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가 있게 되는 지혜, 힘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지간한 괴로움들은 금방금방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의 공부가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고 할까요? 이 바른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이렇게 안정이 된다고 할까?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뭐 견성이니 뭐 이 견도니 수도니 무학도니 아나함까니 아라함까니 무슨 이런 수다원까니 사다원함까니 이게 뭐 보임이니 어쩌는 이런 기존의 용어들을 어지간하면 방편이 필요할 때는 쓰지만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을 생각인 이유가 그 깨달음에 대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용어를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건 이런 걸 거야 라고 상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 공부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지? 어느 정도 상황이지? 뭔가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이 내려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에 뭔가 변화가 있거나 이랬을 때 조금 일찍 오셔서 아니면 강의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되 그것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해 드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것이 우리의 공부를 또 방해하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12연기로 설명을 해요. 사성제의 집성제와 멸성제가 12연기의 순관과 역관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12연기를 그 핵심적인 부분을 떼서 얘기하면 여기 내가 있고 저기 바깥 대상이 있다고 여겨서 18개라는 얘기를 아마 이제 반야신경 하면서 이제 차차 해드릴 텐데 내가 나라는 이 육근이 바깥의 육경을 접촉하면서 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접촉하면서 거기서 의식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분별심,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긴 내가 있고 저기 바깥에는 상대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 생각이 옳다, 그르다. 저 사람 내 편이나 네 편이냐. 모든 걸 대상을 보자마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는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분별심이 일어나고 그 분별심을 진짜라고 믿고 여기 있는 나도 진짜고 바깥에 있는 대상도 진짜고 그것을 보고 내가 파악한 이 생각이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식이라고 불러요. 이 인식을 식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18개라고 부르고 이 과정을 무명행식 명생유기촉수애치유생노사라고 하는 12연기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차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본래 무명이라는 어리석음 때문에 경험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 각자의 경험들, 이게 이제 행인데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게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식이 다른 거거든요. 분별심이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삶의 경험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삶의 경험이 이렇기 때문에 저게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내 경험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느끼는데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느껴요. 삶의 경험에 따라서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뭐 또 그럴 수 있고 다양하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틀렸다고 여기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틀렸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이게 심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천하에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몰아붙이는 경우들도 있죠. 종교도 비슷합니다. 이 종교와 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서로 싸우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고 자기가 옳다라는 그 생각, 식, 분별심, 자기 분별에서 만든 허망한 의식인데 그 의식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진짜 내 생각이라는 알맹이가 있습니까? 전부 다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을 12연기에서는 무명행식 명생유기촉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어리석은 생각, 의식이 만들어졌고 그 식이 나라는 존재, 바깥이라는 존재, 바깥에 있는 타인이라는 존재 그리고 거기서 접촉이 되면서 그 의식이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해내고 분별하고 그걸 좋은 거는 애착하고 집착하고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업을 짓고 그럼으로써 생로병사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연기 사성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핵심을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분별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연 따라 분별심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들 가치관 다 있잖아요. 세계관이 다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반드시 바뀝니다. 옛날엔 이게 옳다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게 옳다고 여길 수도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이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틀렸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식이라는 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니기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초기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해서 이 식을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분별심. 식자는 알식자인데요. 아르마리. 내가 안다. 대상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능력 없는지를 나는 안다. 저 사람이 착한지 못됐는지 나는 안다. 내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 나는 알아.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나는 알아. A가 옳은지 B가 옳은지 나는 알아.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안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분별의 소산입니다. 둘로 나눠 놓고 그 중에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게 더 옳은지 어느 게 더 좋은지 그걸 통해서만 상대적으로 옳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별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분별해서 만들어진 것, 분별심을 이제 아르마리라는 말도 쓰고요.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금강경 같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합쳐서 분별상이라고도 불러요. 즉, 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모양상자거든요. 이게 서로상자를 이제 불교에서 이제 모양, 이미지, 그림, 이것을 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강경의 핵심이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잖아요. 모든 상은 허망하니까 허망하다. 상이 아닌 줄 알면 곧장 열애를 본다는 거잖아요. 상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이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이 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공부가 좀 빨라지는데요. 상이라는 거는 이미지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죽비라는 모양이 있죠. 그죠? 죽비라는 모양이 머릿속에 딱 그려집니다. 그게 상이에요. 죽비라는 어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죽비라는 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죠. 그래서 명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명은 이름 붙이고 상은 모양을,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기억한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상은 허망한 거라는 거죠. 이건 죽비라는 상입니다. 이건 컵이라는 상이죠. 여러분도 상이죠. 나다라는 상, 자아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뭐 외모가 어떤 사람이고 난 능력 있고 없고 이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사람을 보면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괜히 미소가 띄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을 보면 괜히 인상 찌푸려지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A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A라는 사람을 내 상으로 걸러서 만납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그림 그린 A라는 사람을 만날 뿐이지 진짜 A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는 실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라는 실제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저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은 바뀔 수도 있죠. 상대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이 법상 스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상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해석한 법상 스님이 있을 뿐이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를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의식을 가지고 저일 것이다 라고 허망하게 그려놓은 것이죠.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직접 만날 수 있는데 직접 만나지 않아요. 생각으로 만납니다. 얘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번에 머릿속에서 어제도 그저께도 맨날 게임만 하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보자마자 화를 버럭 냅니다. 게임을 하는 녀석, 또 게임을 하고 있구나. 바로 앞전에 게임하던 것을 투영해서 상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지금 개입시켜서 그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마주할 때 그 세상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내 상이라는 삐뚤어진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서 이것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 그것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도 사실은 바깥에 있는 그것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을 떠나지를 못해요. 분별의 세계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식 무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로지 이 식일 뿐 바깥 경계에는 실제 없다. 만법 유식이라고 해서 세상이라는 만법이 있어도 사실은 그 만법이 아니라 오로지 만법은 자기 의식일 뿐이다. 내가 그렇게 해석한 세계가 있을 뿐이지 실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물 한 모금을 직접적으로 물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하나 마시는 것조차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시지를 않는단 말이죠. 물맛이 어떻다 저떻다, 뭐 생수는 어떻고 정수기는 어떻고 그냥 물은 어떻고 이런 온갖 생각들이나 이 물은 뭐 시원하고 시원하지 않고 미지근하고 이런 것으로 만나더라도 이처럼 아주 단순한 거 하나를 만나더라도 해석, 내 아까 말한 식이 개입되지 않고 상이 개입되지 않고 그 이미지로 만나는 것 대신 생생한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를 만나지를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상으로서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상으로 그림 그려놓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굳게 믿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컵만 상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개념들도 다 상입니다. 사랑에 대한 저마다의 상이 있죠. 옛날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사랑하면 아주 안 좋은 상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면 막 이성의 사랑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명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에 대해서 아름답게 노래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질투, 뭐 미움, 모든 단어는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상일 수도 있고요. 생각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상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물질적인 대상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상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타파해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앞에 깨달음이라는 상을 갖지 말라는 이유는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해석한 깨달음에 대한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결정코 깨달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생생하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을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상을 찾고 있잖아요. 깨달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미 깨달음을 매 순간 마주하고 있으면서 깨달음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컵 뚜껑을 보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이게 유리라고 생각했을 때 유리를 보고 있으면서 유리 너머밖에 본 적이 없는 거죠. 유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깨달음을 마주하고 있고요. 깨달음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말도 참 그런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여간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 그려진 모든 것들 그건 하나의 상입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 들으실 때 제발 부탁을 드리니까 그 뒤에 분들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다리를 이렇게 펴셔도 좋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벌리셔도 좋고 뭐 한쪽으로 이렇게 벌리셔도 좋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옷으로 덮으셔도 좋고 뭐 안 덮고 그냥 쭉 벌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불교를 나름 열심히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믿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나는 불교에서만큼은 남들에게 괜찮은 정말 잘하는 수행자로 비춰지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수련대를 수도 없이 다녔는데요. 수련대 갈 때마다 남들은 3시간 반을 앉아가지고 금강경 7독을 하는데 남들은 앉았다 일어났지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저는 끝까지 버텨야지만 된다라는 막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참선을 할 때 남들은 허리 아프면 좀 다리도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저도 했지만
어떻게든 그걸 안 하는 게 수행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끝끝내 막 버티려고 애를 많이 쓰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뒤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행자다운 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사는 게 가장 수행자다운 거예요. 몸이 아프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몸이 아픈데 끝까지 버티면서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는 게 그게 수행자가 아니고 다리가 아프면 피는 게 수행자입니다. 그 몸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몸의 리듬에 반응해야죠. 그게 우리를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큰 스님 하면 뭐 치질 정도는 기본 딱 장착이 되어 있어야, 왜냐면 참선을 너무 오래 하니까 그냥 치질이 막 걸리는데 그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참선을 오래 했다는 반증이잖아요. 참 이런 것을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또 제가 또 그 나름대로의 방편에서는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하여간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저 뒤에 에어컨을 틀어놓은 건가요? 온풍기를 틀어놓은 건가요? 에어컨. 아, 에어컨. 아, 예. 온풍기인가 싶어서 더운데 온풍기를 또 틀었나 싶어서. 아, 열기가 막 너무 뜨겁네요. 네, 네, 사람이 많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괴롭다, 그것은 전부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무언가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이걸 분별심을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분별상, 생각해서 만든 이미지이지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상 아닌 게 없습니다. 생겨나 상의 특징, 분별하는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별되는 모든 대상, 이미지로 그려지는 모든 무언가는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그 이미지는 이렇게 그려졌다가 나중에 무너집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그렸는데 그게 바뀔 수도 있죠. 깨달음이라는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죠. 키가 크다라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올바르게 산다라는 것에 대한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생각했다가 또 그 마음이 옅어져서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수행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수행법을 할 수도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식이 인서울쯤은 해야지 자식 인생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야. 이거 진리가 아니죠. 그 내 생각이죠. 될 수 있으면 애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에 붙어야지만 자식을 위해 좋은 거야. 이거 내가 만든 생각이죠. 분별이 만든 생각이고 상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아들은 이렇게는 커야 돼 하는 거 내 생각이죠. 내 남편은 이 정도 위치는 올라야 돼. 내 생각이 상이죠. 상의 특징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가 없죠. 내 아이는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지금 다쳤다고 할지라도 그 다친 것이 나쁜 일이다 라고 해석할 근거가 있을까요? 세웅지 말한 말처럼 다쳤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회사에서 잘렸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회사를 갈 수도 있고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 식대로 해석하고 그게 옳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자식의 미래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남편과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졌으면 좋겠는 것들의 목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추구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내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만든 상인 줄 모르고, 이렇게 돼야 돼가 상인 이유는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모를 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착각하는 걸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착각이 맞다고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돼야 되라고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괴롭죠. 나는 건강해야 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건 상입니다. 왜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사람이죠? 아플 때 되면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나는 건강해야 되라는 상을 쥐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건강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심지어는 건강 염려증에 걸려서 막 하루에 알약을 막 술 몇 알을 드시는, 그래서 이 약과 저 약이 충돌할까봐 약사에게 막 물어봐야 되고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머릿속으로 상으로 그림을 그려놔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너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아들의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딱 세팅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 그게 맞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것대로 안 되면 나는 괴로울 작정이다. 이것대로 안 되면 난 괴로울 거야. 이것대로 안 되면 괴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것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신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안 되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안 되면 부처님을 원망해요. 그 교회로 가고 또 교회 다니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또 절에도 오고. 내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내 스스로 이렇게 돼야 되라고 딱 정해놓고 나서 그대로 안 된다고 서글퍼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허망한 상입니다. 내가 만든 허망한 상. 근데 그 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인연 따라 그냥 문득 생겼습니다. 인연 따라 생겼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약간 좀 영적인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나는 뭔가 꿈도 잘 맞고 나는 뭔가 이렇게 직관이 잘 맞고 뭔가 문득문득 이렇게 탁 떠오르는 뭔가가 내 인생에 뭔가 착착 들어맞습니다. 이거 하나의 상입니다. 상이죠. 이거 상입니다. 실제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렇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 상에 스스로 얽매이게 돼요. 뭔가 문득 뭔가를 느끼면 그것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정해진 뭔가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무유정법이라고 해서 본래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라고 정해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운명론적인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이렇게 착착착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야 되라고 딱 생각하는 나름대로 만든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그런 내 삶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답게 사는 게 뭘까요? 내 삶의 길이 뭘까요? 내 삶의 길, 나답게 사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정해진 나다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걸 물어보세요. 제가 자기답게 사는 게 부처님답게 사는 거지 부처님답게 살라고 애쓰지 마라 이러니까 저답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본인답게 사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나답게 사는 삶의 길이라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도 될 수 있고 무엇도 되지 않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이지 이 삶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무한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아무것도 고정되거나 정해졌거나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는 텅 빈 공한 세상,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일 뿐입니다. 거기에 특정한 무언가를 정해서 이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하는 상, 그 상이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내 스스로 만든 상이 나를 괴롭혔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까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상이라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하잖아요. 허망합니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것과 저길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를 비교해서 이게 낫지라고 판단한 것밖에 없잖아요. 서울대 가는 게 낫나? 지방대 가는 게 낫나? 인서울이 낫나? 판단해서 둘 중에 이게 낫다라고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생각해서 결론 내린 거잖아요. 그건 분별이 만드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서울대 보내야지, 뭐, 닌 어디를 가라, 뭘 해라,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허망하게 만들어진 상이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그 상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내가 지금 생각한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옳지 않을 확률이 더 크지요. 내가 옳겠습니까? 삶 자체라는, 제법 실상이라는 삶이라는 이 진리 자체가 더 크겠습니까? 진리가 올바른 것이지 내가 옳겠어요? 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상, 자아상이거든요. 내가 만든 상이 옳겠습니까? 그 상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생멸법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배경, 그 근원, 토대, 그게 진짜겠습니까? 생멸법들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언가 하나를 잡아놓고 내가 그게 맞다라고 집착해놓고 그것대로 안 된다고 괴롭다. 그 상만 내려놓으면 괴로울 게 없어요. 왜 괴로울 게 없느냐? 상을 내려놓으면 특정한 상에 고집할 필요가 없고 집착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삶을 어떤 자세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서 막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내려놓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이길 원하게 돼. 지금 이대로라는 있는 그대로의 삶의 실상을 고스란히 살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힘을 쫙 빼고 이완하고 릴렉스한 채 삶의 나를 그냥 얹어놓고 흐르게 돼요. 삶을 완전히 내맡기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벌어지는 삶을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내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렇게 힘을 빼고 내맡겼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힘과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힘을 뺐을 때 진짜 힘이 생겨요. 정말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 머리가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랫배라고도 표현하는 어떤 근원의 자리에서 그냥 삶을 저절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나다라고 생각했던 아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상 너머에 무아라는 텅 빈 공의 자리,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의 진리가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답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식대로 내 인생은 벌어져야 되라고 믿으면서, 그걸 집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기 때문에, 약견 재상 비상, 상이 아닌 줄 알면, 아, 이게 집착할 만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만 하면 곧장 열애를 봅니다. 한참 있다가 열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열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열애를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직연이 딱 쓰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상의 삶은 그대로 펼쳐집니다. 오늘 여기 법문을 듣고, 야 맞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머릿속에 상을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난 이제 이게 탁 버렸으니까 이제 야 너무 편안하자, 이렇게 살면 되겠네. 집에 딱 갔는데 자식이 또 게임하고 있고 남편이 또 들어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또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올 때 이제 그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훅 하고 올라오는 그것을 지켜보고는, 아, 이것대로 내가 말은 할 수 있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100% 믿고 신뢰하면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한마디를 해도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확 줄어들어요.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만 여기에 나는 집착하지 않아.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돼서 좋아. 내 인생은 나라는 개인적인 개체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을 뿐이에요. 진리가 알아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완전히 내맡기고 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관념들, 그런 것에서 노연하게 되고, 그러면 훨씬 여유 있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요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그 우리의 그 괴로움이 놓여진 그 자리에 대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